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바다는 대체로 평화로운 편이지만 제주에서는 물결이 1m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안가를 따라서 바람이 강해지고 바다는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로 바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산 앞바다는 수평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고요. 아직까진 물결이 거의 일지 않고 바람은 산들바람 정도로 가볍게 불고 있습니다. 목포 앞바다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다행히 바다는 평온한데요. 남부로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모슬포는 이미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1m에 달하며 꽤 일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물결이 거칠어 해상활동하기 불편할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석정보입니다. 오전 9시 이후 고조정보 보시면요. 군산에서는 오후 2시 반경 632cm로 나타나겠고요. 약 40분 후에 안흥에서 615cm, 오후 4시 10분쯤에는 인천에서 826cm까지 높아지며 각각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가 되겠습니다. 조류 정보는 여수 해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로 조류의 세기가 가장 빨라지는 최강유속은 두 번 나타나겠는데요. 썰물대인 오후 12시 15분경과 밀물대인 오후 6시 12분쯤 0.8에서 0.9노트의 세기로 발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